안녕하세요, 용쓸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컴프레셔, 요 가스 탱크 교체 작업이에요. 자, 컴프레셔가 정상 작동은 하는데 바람이 새요. 바람이 새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가스 탱크가 균열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바람이 새고 있더라고요. 이 가스 탱크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지만 용접보다는 교체를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엄청난 고압 압축력으로 그 공기를 담고 있는 탱크이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그 용접 부위가 이제 피가 약해지면, 두께가 약해지면 그 부분에서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용접도 정말 용접에 대한 전문가, 용접에 대한 엄청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용접하지 않고서는 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, 그래서 요 가스탱크는 용접보다는, 용접해서 이제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컴프레셔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가스탱크를 교체를 할 거예요. 요 탱크만도 별도로 부품이 나와요.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. 자, 이 컴프레셔의 탱크를 교체할 때, 탱크를 이제 구입해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. 일단은 용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.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기계 같은 경우는 용량, 가스탱크 용량이 40리터 짜리예요. 용량도 맞춰야 되고, 이 컴프레셔 이 브랜드에 따라서, 제조회사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터와 이 실린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이 탱크도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구조가 일단 같아야 돼요. 이 부품들이 장착되는 그 구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가스 탱크 어디가 어떻게 빵꾸가 났냐, 이렇게 들어보면, 자, 요 가스 탱크의 밑에 부분,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. 미세하게 균열이 났는데 제가 이제 드라이버로 툭툭 쳐보니까 그냥 부스러지더라고요. 요렇게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. 이 컴프레셔 탱크에 왜 균열이 생길까, 왜 구멍이 날까, 이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기계를 한 10년 가까이 썼어요. 오래 쓰기도 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구멍이 나는 이유는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이 탱크 안에 공기를 담으면서 물이 생겨요. 수분이 생겨요. 그 수분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또 다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해를 거치면서 안에 있던 수분이 이제 겨울철에 얼어버릴 수가 있잖아요. 얼어서 이제 팽창해서 이제 터지는 경우도, 그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속 안에 있는 그 수분은 주기적으로 빼줘야 돼요. 이 탱크 밑에 보시면은 그 드레인 코크가 있어요. 그걸 볼트를 풀러서 수분을, 그 물을 주기적으로 빼줘야 되는데, 만약에 물을 주기적으로 안 뺀다 그러면 탱크 내부에서 이제 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이제 그게 녹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응축수를 빼다 보면은 흙탕물 같은 그 커피 믹스 커피 그 색깔의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이제 녹물도 섞여 있을 거고, 이제 그 공기에서 유입되는 그 먼지, 흙먼지 그런 것도 섞여 있을 거고. 자,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응축수에 어는 현상, 얼어서 팽창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 탱크가 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또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어쨌든 자, 이렇게 탱크가 균열이 생겨서 이제 에어가 새는 경우 이제 탱크를 교체할 거예요. 일단 이 부품들을 모두 분해해서 이 새 탱크, 요거 이 새 탱크에다가 이식 작업을 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작업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.
자, 요렇게 커버를 벗기면 요렇게 벨트 팬 요게 나오죠. 컴프레셔 모터가 구동하면서 벨트로 인해서 실린더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하나하나 분해를 해 봅시다. 이렇게 컴프레셔 가스 탱크 교체 수리가 완료되었어요. 자, 이렇게 수리를 완료했어도 안심할 수는 없죠. 압을 채워보고서 그러고서 어디선가 에어가 새는 곳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어도 부품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어요. 불량인 게 말이 안 된다? 당연히 말이 안 되죠. 새 건데. 다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된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간혹 불량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옮겨서 다시 장착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미흡해서 에어가 샐 수도 있어요. 요렇게 한번 조용한 곳에서 잘 살펴보시고 연결 부분에 그 거품 같은 거 좀 묻혀서 요렇게 에어가 새는 곳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요렇게 오늘은 컴프레셔의 요 가스 탱크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가스탱크 기왕이면 용접하지 마시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. 자, 오늘도 기분 좋게 재밌게 용쓰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